잠시 후 여러분은 인도 문명부터 현재까지 5000년 인도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에서는 드라비다인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 문명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 도시를 건설하여 도시 주변에 성벽을 쌓아 망루를 만들고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급수 배수 시설과 공중 목욕탕, 광장, 곡물 창고, 성체 등의 시설을 만들고 벽돌을 사용하여 건물을 지었으며 집집마다 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왕이나 신의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 왕궁 등의 대규모 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목욕탕에서는 제사장이 종교의식을 거행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청동기와 채색토기, 상형문자, 저울, 인장 등을 사용하였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으며 물소와 염소, 코끼리 등을 사육하였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금은 세공품, 도자기 등은 해상무역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번영하던 인도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부터 인더스강의 흐름 변화, 기후 변화 등으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은 인더스강 상류의 북인도로 들어와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을 정복하고 펀자브 지방에 정착하였습니다. 오늘날 인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리아인은 기원전 1000년경 동쪽 갠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바탕으로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갠지스강 일대는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아 농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리아인들은 철제 농기구와 관계 사업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를 구성하였고 소를 신성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복지의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폐쇄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만들었습니다. 카스트제에서의 신분은 제사의식을 담당하는 승려 계급의 브라만, 왕족, 귀족, 무사가 속한 크샤트리아, 평민인 농민, 상공업자가 속한 바이샤, 각종 노역에 종사하는 천민 계급의 수드라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상위 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아리아인이었고 수드라는 주로 선주민들이었습니다. 브라만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리아인들의 생활과 의식, 역사와 규율 등을 기록한 베다를 경전으로 삼고 태양, 물, 불 등 자연 현상을 신격화하는 복잡한 종교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브라만교가 성립하였으며 이는 훗날 힌두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갠지스강 유역에서는 도시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정복전쟁이 빈번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자 농업, 상업, 수공업 등이 발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복잡하고 지나치게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의식을 반대하고 브라만 중심 사회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퍼지면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우파니샤드 철학이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출현하였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은 우주의 본체인 브라만과 인간의 본체인 아트만이 같다고 본 철학입니다. 이들은 신이 아닌 인간에 주목하였으며 인간은 수행을 통해 윤회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는 인간 평등과 인생 무상 및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불교는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마하비라 바르다마나가 창시한 자이나교는 카스트제를 부정하고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상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종교는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차별에 반대하여 카스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이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으로부터 큰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대 북인도 지역은 작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을 침략한 이후에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마침내 기원전 4세기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혼란을 수습하여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하고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3대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소카 왕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에 감찰관을 파견하고 도로망을 정비하여 지역 간 교역을 확대하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아소카 왕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불경을 정리하게 하고 곳곳에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과 수투파를 세우는 등 불교의 보호와 포교에 힘썼으며 불교를 통한 제국의 통합을 중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유물인 아소카 왕의 석주 머리 부분을 살펴보면 꼭대기에는 불교의 교의를 뜻하는 수레바퀴 모양의 법륜이 새겨져 있고 사자, 소 등이 조각되어 있으며 포고문은 그 아래 기둥 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찢어졌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처럼 아소카 왕의 돌기둥 포고문을 통해 아소카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한 후 불교를 제국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인 산치대탑 역시 아소카 왕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산치대탑은 아소카 왕 당시 부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세운 최초의 불탑을 말하는데, 탑은 고대 인도에서 무덤을 이르는 말인 수투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상좌부 불교가 발전하여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 전파되었습니다. 대월지족이라고도 불리는 중앙아시아에 살던 이란 계통의 유목민인 쿠샨족은 인도에 진출하여 1세기경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고 쿠샨 왕조를 세웠습니다. 쿠샨 왕조는 2세기 중엽 카니슈카 왕 때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여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고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영역을 지배하며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쿠샨 왕조는 비단길의 중심을 차지하여 중국, 인도, 이란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독점하며 중개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과 교류하고 화폐를 발행하였으며 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카니슈카 왕은 학문과 종교를 장려하였습니다. 특히 불교 장려 정책을 펼쳐 불경을 정리하고 사원과 탑을 축조하였으며 불교를 보호하고 포교에 힘쓰는 등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카니슈카 왕의 지원에 힘입어 중생구제를 지향하고 부처를 초월적 존재로 보는 대승불교를 성립, 발전시킨 쿠샨 왕조는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그리스 신에 대해서도 관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카니슈카 왕 때 성립한 대승불교는 큰 수레에 중생을 싣고 극락으로 간다는 뜻으로 개인의 해탈보다 많은 사람의 구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와 보살을 신격화하여 숭배하였고 아슈바고샤, 나가르주나 등의 불교 시인들이 이 시기에 활약하였습니다. 한편 쿠샨 왕조의 중심지였던 인도의 서북쪽 간다라 지방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원정을 계기로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되어 그리스풍의 불교 미술인 간다라 미술이 성립하였습니다. 인도인들은 신을 조각으로 표현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불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을 발전시키던 쿠샨 왕조는 3세기 말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에 멸망하였습니다. 3세기 말 쿠샨 왕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 후 4세기 초 찬드라굽타 1세는 겐지스강 유역에 굽타 왕조를 세웠습니다. 굽타 왕조는 정복을 통해 영토를 넓혀 나갔고 찬드라굽타 2세 때 북인도와 중부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제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에 의해 전성기를 맞이한 굽타 왕조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고 농지의 확대와 활발한 해상무역에 힘써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학문과 예술을 적극 장려하여 문학, 과학, 미술, 종교 등이 발전하였고, 이에 굽타 양식과 같은 독자적인 인도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굽타 왕조 시기에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카스트제를 계승하고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된 힌두교가 성립하였습니다. 힌두교는 창시자와 체계적인 교리가 없었지만 원시 신앙에서 차원 높은 철학까지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리가 단순하고 누구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토착적 성격을 띠고 있어 모든 계층에게 쉽게 수용되었습니다. 이후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급속히 대중화되었고 불교는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힌두교는 지역에 따라 파괴의 신 시바, 보존의 신 비슈누, 창조의 신 브라흐마 등 다양한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굽타 왕조의 왕들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비슈누 신에 비유하였고 힌두교를 보호 및 후원하였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와 카스트에 따른 각종 의례를 중시하여 브라만의 지위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카스트제를 비롯한 각종 의례와 관습 등을 기록한 마누 법전은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누 법전은 우주의 창조에서부터 개인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범까지 규정한 힌두교의 경전으로 인도인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창조주는 각자의 업을 정하였도다. 브라만에게는 배달을 가르치며 제사 지내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을, 바이샤에게는 농사와 짐승을 기를 것을 명령하셨다. 마지막으로 수드라에게는 앞선 세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임무를 명령하셨다. 이처럼 마누 법전을 통해 힌두교가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부의 힌두교는 토착신앙과 결합하여 춤과 노래 등으로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엄격한 의식보다 노래, 시, 사원과 같은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힌두 문화를 발전시킨 굽타 왕조는 5세기 무렵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에프탈의 침략과 왕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점차 쇠약해지다 6세기 중엽 멸망하였고, 이후 인도는 오랜 기간 분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굽타 왕조 시기에는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높아졌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 힌두 문화가 장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문학, 미술,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 고유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종교에서는 힌두교가 민족 종교로 발전하면서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관용을 베풀었기에 불교 교리 연구는 계속될 수 있었고, 이에 불교의 종파인 밀교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밀교는 8세기에서 9세기경에 쇠퇴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언어이자 순수한 언어, 완성된 언어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던 대서사시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가 산스크리트어로 정리되었고, 이는 마누 법전과 함께 힌두교의 중요한 경전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 최장편 서사시에 해당하는 라마야나는 코살라국의 왕자 라마의 파란만장한 무용담을 표현하였습니다. 바라타족의 전쟁에 관한 대설화라는 뜻을 가진 마하바라타는 바라타족에 속한 쿠르족과 반두족 간에 벌어진 18일간의 전투와 신화, 전설, 종교, 철학, 도덕, 법제, 사회제도 등에 관한 사파가 실려 있습니다. 찬드라굽타 2세에 의해 궁정시인으로 활동한 희곡작가 칼리다사는 샤쿤탈라를 지어 굽타 왕조 시대의 궁중생활을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우주의 근본인 브라만과 개인의 중심인 아트만이 궁극적으로 같다는 사상인 우파니샤드 철학의 주석서가 산스크리트어로 저술되었습니다. 미술에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문화가 융합된 굽타 양식이 발달하였는데, 아잔타 석굴 사원과 엘로라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가 대표적입니다. 이후 굽타 양식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굽타 왕조 시기에는 수학, 천문학, 의학도 발달하였습니다. 영의 개념을 확립하고 십진법을 사용하여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지구 구형설과 자전설 주장 및 월식의 원리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자연과학의 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굽타 왕조 멸망 후 인도가 분열하자 8세기부터 인도의 서북쪽으로 이슬람 세력이 침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0세기 후반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튀르크족이 가즈니 왕조를 세웠고 이후 12세기 말에는 고르 왕조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인도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13세기 초에는 델리를 수도로 삼은 이슬람 왕조가 세워지고 이후 약 300여 년 동안 다섯 왕조가 교체되며 북인도 지역을 지배하는 델리 술탄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쳐 성, 신분, 소득 등에 관계없이 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하게 매기는 세금인 지지야를 부담하면 힌두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카스트제에 불만이 컸던 힌두교도들이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이슬람교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인도에서는 9세기경부터 13세기까지 촐라 왕조가 번성하였습니다. 촐라 왕조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 교역하였고 동남아시아에 힌두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16세기 초 중앙아시아 출신이자 칭기즈칸과 티무르의 혈통을 이어받은 바부르는 아프가니스탄을 근거지로 삼아 인도 북부에 침입하였고 1526년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델리를 중심으로 무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부르는 스스로를 몽골의 후예라 생각하여 나라 이름을 몽골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의 변형인 무굴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는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하고 아그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크바르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 정책을 추진하여 힌두교도에게 관직과 군대를 개방하고 지지야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도 토착 힌두교도와 결혼함으로써 혼인 동맹을 통해 힌두교 세력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굴 제국을 12개 주로 나눈 후 지사인 만사브다르를 파견하는 등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쳐 인도는 약 1세기 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말 아우랑제브 황제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남인도 대부분을 정복하고 인도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전쟁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아우랑제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지지야를 부활시키고 힌두 사원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자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와 중부인도 마라타 왕국을 필두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후 마라타 왕국은 마라타 동맹으로 이어져 무굴 제국을 크게 위협하였습니다. 마라타 동맹은 18세기 초에 마라타족이 힌두교도를 모아 결성한 정치 군사 동맹으로 쇠퇴하던 무굴 제국을 대신해 인도 중서부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인도 북부를 비롯해 동부까지 그 세력을 떨쳤습니다. 여기에 아우랑제브 사망 후 왕위 계승 분쟁이 계속되고 각 지방 토호의 반란이 겹치며 무굴 제국은 점차 쇠퇴하였고 18세기에 들어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의 침투로 무굴 제국의 약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과 함께 아랍의 전통과 페르시아 문화, 피르크인의 풍습이 인도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언어, 종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되며 힌두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였고 이 현상은 무굴 제국 시기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에서는 페르시아어가 제국의 공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결합된 우르두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델리와 북인도 지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우르두어는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공용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교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가 발전하였습니다. 주로 델리 북쪽의 펀자브 지방에서 성장한 시크교는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를 부정하는 이념으로 하층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페르시아의 세밀화 기법과 인도 양식이 조화를 이룬 무굴 회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인물, 궁정 생활,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탄생하였고 궁정 문화의 발전은 화려한 공예품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축에서는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무늬에
인도의 연꽃 무늬나 만자 무늬가 어우러진 독특한 양식이 발달하여 타지마할과 같은 건축물이 탄생하였습니다. 힌두 이슬람 문화의 대표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이슬람 건축 양식의 돔형 지붕과 힌두 페르시아 양식의 섬세한 문양이 조화를 이루는 걸작으로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인 샤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하를 추모하기 위하여 22년에 걸쳐 건설한 순백의 대리석 묘당입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타지마할은 인도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관계농법, 직물산업 등의 발달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상업의 활성화로 시장과 도시가 성장하였고 화폐 경제도 발달하였습니다. 무굴 제국은 면직물과 향신료를 유럽에 수출하였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이집트와의 물품 교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후추, 계피, 육두구와 같은 향신료는 그 사용 범위가 다양해 유럽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음식 첨가제부터 제사용품, 치료약,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굴 제국은 16세기에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 무역 주도권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7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양 무역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침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는 무굴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말 무굴 제국은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의 반발과 지방 세력의 독립 등으로 재정적 파탄과 제국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편 17세기 초 유럽 열강들은 아시아 무역 독점을 위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현재 방글라데시에 위치하였던 벵골은 영국 동인도 회사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영국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영국은 1757년 플라시 전투를 일으켜 프랑스 벵골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플라시 전투의 승리로 영국은 벵골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획득하고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세력을 확대한 영국은 19세기 중엽에는 인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 무렵 영국은 인도의 자국산 면 제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인도인들에게 면화와 아편을 강제로 재배시키며 인도를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몰락하였고 수공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더불어 과도한 토지세의 징수로 인도인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졌습니다. 또한 영국인들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적 대립을 조장하고 인도인에게 크리스트교로의 개종을 강요하였으며 인도의 전통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인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침략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인도인의 불만과 저항은 1857년 세포의 항쟁으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세포인은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을 뜻하는데 이들은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는 데 기여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가 세포이에게 지급한 탄약통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칠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돼지를 부정한 생물로 여긴 이슬람교도와 소를 신성한 생물로 여긴 힌두교도가 대부분이었던 세포이들은 이를 종교 탄압으로 여겨 세포이의 항쟁을 일으켰습니다. 세포이의 항쟁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수도인 델리를 점령하고 북인도까지 장악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내부 분열과 영국의 반격으로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시켰으며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한 뒤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무굴 제국은 1858년 멸망하였으며 1877년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면서 인도는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세포의 항쟁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인도의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한 최초의 민족운동이었으며 인도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직접 통치하면서 인도의 사회적,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며 복잡한 민족 구성을 이용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면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 계층이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인도의 사회개혁과 영국 지배의 저항을 위한 민족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서양의 근대 사상에 영향을 받은 힌두교 지도자들은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전개하여 종교적, 사회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브라흐마 사마지는 브라만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19세기 전반 람 모한 로이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인도의 지식인, 학생,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힌두교의 순수한 교리로 회귀하려는 종교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브라흐마 사마지는 힌두교의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카스트 제도의 부정적 관행을 타파하며 남편 사후에 아내를 함께 화장하는 사티 풍습 폐지 및 영국인의 인도인 차별 정책에 대한 반대 등 다양한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의식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증가하며 반영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영국은 인도 지식인 계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통치의 협력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도인 정치 조직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885년에는 지식인과 관료 등 인도 중상류층이 주축이 된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고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개혁을 통해 인도인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1905년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며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자 인도 국민회의는 반영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벵골 분할령은 영국이 인도 내 종교 대립을 이용하여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도입한 법령으로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동부와 힌두교도가 많은 서부를 분리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벵골 분할령의 목적은 반영운동 약화였지만 인도 국민회의는 이를 민족 분열을 꾀하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1906년 틸라크를 중심으로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여 영국 상품 불매, 인도인의 자치를 상징하는 수와라지, 국산품 애용을 의미하는 수와데시, 그리고 국민교육 증진으로 구성된 4대 강령을 발표하며 반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벵골인은 벵골 분할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스와데시는 경제가 혼란한 인도에서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매년 2억 루피 정도의 봉급 연금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곳에 영국의 경제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모욕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콜카타 대회 의장 나오로지의 연설문을 통해 반영운동에 앞장선 인도 국민회의의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하며 인도 국민회의에 대항하게 하였지만 연맹은 인도 국민회의와 협력하여 반영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반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계층과 종교를 초월한 민족운동으로 성장하자 영국은 1911년에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고 인도인의 자치권을 명목상 인정하였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약속받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 영국은 인도 전체 인구의 약 2%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1919년 영장 없이 인도인을 체포하고 재판 없이 투옥할 수 있게 하는 롤럿법을 제정하여 인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하였습니다. 영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19년 인도 독립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군중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암리차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맞서 간디는 롤럿법의 폐지와 완전한 자치를 요구하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인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도 국민회의는 1920년에 영국 상품 불매와 납세 거부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간디의 투쟁 방식을 소극적이라고 생각한 일부 인물들은 네루를 중심으로 인도 독립동맹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급진적 민족운동을 펼쳤습니다.
네루는 간디의 지원 아래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며 인도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도의 저항이 거세자 영국은 1935년 신인도 통치법을 제정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각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권과 외교권은 여전히 영국의 인도 총독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을 추구하는 인도의 반영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47년, 인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 인도는 종교 갈등으로 인하여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으로 나뉘었습니다. 분열 후 파키스탄은 인도에 편입된 카슈미르 지역을 침공하였고 그 결과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한편 벵골 지방의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요구하고 인도가 이를 승인하자 파키스탄은 인도를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침공을 막아내었고 동파키스탄은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론은 1972년 국명을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변경하며 영국 연방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역사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